르네상스 회화의 선구자 마사초의 그림을 만나러 갑니다. 이탈리아의 화가 마사초는 그림을 통해 어떤 혁명을 이루어냈을까요? 이곳은 브랑카치 채플입니다. 르네상스 미술의 요람이라 불리는 곳이죠. 이곳에서 피렌체 르네상스가 탄생하게 됩니다. 15세기 초반에 천재 예술가였던 마사초가 이제 이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 그러니까 그가 그리고 난 후 70년쯤 지났을 때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티첼리, 길란다요, 베로키오 이런 사람들이 선배 마사초가 그린 이 그림을 따라 그리면서 르네상스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이 바로 르네상스 미술의 출발지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마사초를 한번 보실까요? 그는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저기 붉은 옷을 입고 관람객을 응시하고 있는 저 사람이 바로 15세기 피렌체 화가의 대표자였던 마사초였습니다. 왜 그가 위대한 인물이었을까요? 왜 그가 르네상스 미술의 선구자였을까요? 바로 이 그림 때문입니다. 성전세를 바치는 성 베드로라는 작품이죠.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자 최초의 교황이었던 성 베드로의 생애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 그림이 르네상스 미술의 첫 출발을 알리냐면은 선원근법이 처음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대상물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가깝고 먼 공간감을 표현한 선원근법은 작품을 매우 사실적으로 느껴지게 합니다. 실제로 미켈란젤로의 드로잉이 발견됐는데요. 바로 마사초의 저 성전세를 바치는 베드로의 모습을 따라 그렸던 흔적이 남아있죠. 마사초가 왜 15세기 르네상스의 선구자이냐, 왜 그가 이곳에서 르네상스를 탄생시켰느냐, 바로 이 그림부터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됩니다. 낙원에서 추방되는 아담과 이브죠. 아담과 이브는 중세시대에 저렇게 그리면요, 그 화가는 잡혀가 종교재판에 회부돼서 사형에 처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 아담과 이브는 저렇게 그렸으면 안 됩니다. 신학자들이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적 모델로 표현했죠. 이브를 성모 마리아의 구약적 모델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늘 거룩하고 경건하게 멋지게 그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낙원에서 추방될 때 아담과 이브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인간이 느끼는 고뇌와 슬픔, 좌절과 그 외로움을, 그 수치와 두려움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마사초는 인간의 슬픔의 본질을 표현했던 것이요. 거룩한 세례를 기다리며 성스러운 표정이 아닌 불만스러운 얼굴을 한 남자. 맨몸의 남자는 추위를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그림 속 인간은 솔직해졌습니다. 이곳은 르네상스 미술의 요람이 되고 미켈란젤로에서 르네상스는 최고의 정점을 향해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이곳이 브랑카치 채플입니다.